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중앙 첨단 소재를 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어떻게 했죠? 3일 동안 하락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중앙 첨단 소재를 갖고 계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38분을 지나가고 있고 10월 17일입니다. 네, 저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매수하면 5배는 수익을 볼수 있는 바로 그 주식이 누구다? 네,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상승 파동이 이렇게 시작되고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조정. 어떻게 보면 조정 시에는 강력히 매수를 추천하는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2026년 말에 완공되는 5만 톤짜리 규모 리튬염 생산 능력을 갖추는 공장도 짓게 되죠. 그리고 지금 EDL, 결국에는 엔캠하고 중앙첨단 소재가 같이 만든 회사가 EDL입니다. 자, 이 EDL 합작회사가 노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그거를 알게 된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는 날, 아, 매수를 했어야 되는구나, 라를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여러분 삼운봉 패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답이 나옵니다. 왜죠? 악재가 있어서 여기 빠졌습니까? 악재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라는 게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는 자림을 알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께 그 근거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해주실 게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누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 좀, 언제였죠? 영상을 13일에 찍고 15일날 찍었는데, 자, 영상 보시고 어떤 분이 문자, 정말 장문의 문자를 남기셨어요. 어떻게 남기셨냐면, 80세, 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자, 자기, 아버님의 연령도 말씀하시면서 중앙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다가 1200원에 팔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언제 팔았을까라고 제가 점쳐보니까 요때 이렇게 7일날 올라오면서 파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제가 운영하는 위에 무료소통방에서 요때 장대 양봉이 뿜어질 때 샀어요. 요렇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이때도 간간이 사긴 했었는데, 요렇게 커브를 틀면서 추세가 바뀔 때, 장대 양봉 뿜어져 나올 때 사라. 앞으로 30, 40%더갈 거다라고 하고 샀습니다. 근데 이분은 12,100원에 팔았는데, 아, 그럼 더 오를 거라는 건데, 또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라고 아버님께서 아주 조심스러운 장문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버님 이름을 알고 싶네요. 자, 우선은 사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하락으로 가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늘 또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매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지금 EDL. 엔캠하고 중앙첨단 소재가 같이 만든 합작회사. 이 합작회사 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방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 건데. 자, 새만금 우리나라의 리튬염 공장은 일단 확보를 했죠. 자, 전초 기지로 삼은 다음에 굉장히 커지니까 요즘 전기차다 뭐다 해서 미국의 엔캠 공장 있죠? 미국의 엔캠 공장. 그 옆에다가 뭐요? EDL의 리튬염 공장을 세워서 새만금 전초 기지에 두 번째로 미국에서 앞서가는 기지, 기지로 삼는 거, 이런 큰 그림, 빅피처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바로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가 EDL 지분의 몇 프로를 갖고 있어요? 50%, 절반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엔캠, EDM, 그리고 엔캠 아메리카가 펼치는 이 사업, 이런 것의 로드맵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터져줄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일 동안, 4일, 5일 동안 계속 올라갔죠? 이때 왜 올라갔어요? 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증가. 자, 테슬라 4680 원통 배터리 주문. 자, 그리고 어딥니까? 벤츠와 11년 동안 4680 배터리 공급 계약.
자, 최근에 나온 기사죠. 어저께 포드와 13조 규모 6년간 상용차 배터리 계약도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인이 이슈가 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 키워드가 잡히면서 상승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3일 동안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왔던 세력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나갔습니까? 아니다. 손해지고 있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 자, 중요한 거 뭐다? 3일 동안 이때 들어온 물량이 400억이 넘어요. 금액으로.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 반도 아직 안 나갔어요. 자, 중요한 것도 뭐죠?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다. 기타 법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주주나 대주주에 연관된 사람들이다. 대주주들이 보통 살 때는 여러분들 이 주가가 저가이거나 저가로 저평가됐거나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무슨 큰 정보가 앞으로 터져나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좀 더 확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들 어땠어요? 개인들 오늘 외국인이 파니까 샀죠? 자, 그런데 현재 총 9월 달부터 10월 17일 딱 한 달 동안만 봐도 그냥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약 300만 주를 갖고 있다. 아직도. 자, 100만 주만 판 거죠. 기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사고 있어요? 기타 법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다? 대주주다. 대주주의 지인 친척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저평가됐거나 기업에서 어떤 크다란 호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주가가 기타 법인이 꾸준히 사면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럴 때 그래서 뭘 했었어야 돼? 제가 항상 매수할 때 아이고 여러분들 기회가 왔습니다. 바닥이니까 사세요. 풀매수하세요. 몰빵하세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풀매수 몰빵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바닥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자, 저 솔직히 주식 20년 하고 있고요. 주식 강의 7년째 하고 있지만 실제 바닥 알 수 없어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을 누가 안다고 말하면 그건 신이에요, 여러분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차트 분석, 기업적 가치 분석, 수급 분석 다 하고요. 그래도 지하가 나올 수 있어.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신만이 예측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시장 때문이에요. 시장이 받쳐줘야 여러분들 미친 듯이 수급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올라갈 때요.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때리잖아요. 언제 우리 급락 때려 맞았어요? 8월 5일이었어요. 8월 5일 뭐였어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아래 공포 뭡니까? 경기 침체 우려라는 단어가 터져주면서 미증시가 급락을 맞으면서 다음날 8월 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이었어요, 여러분들. 급락 때려 맞았잖아요, 여러분들. 이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씩 밀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날 이후 2년 동안도 이렇게 하루 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날 누가 예측했습니까? 예측 못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결국은 뭐다? 시장 상황을 10만이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바닥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10월 1일 날 뭐였어요? 국군의 날이었어요. 보세요. 이란이 보복 공격을 어디로 했어요?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전일자 12일에 미친 급락 떨어지면서 이날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하락이 엄청 나왔죠. 자, 이후부터 계속해서 중동전쟁의 불안감. 이것 때문에 또 금투세 불확실함.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전세계 꼴찌예요.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어딥니까? 이스라엘보다도 꼴찌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어땠어요? 야, 장 시작하자마자 막 동시에 끌어올리더니 다시 장 마감하니까 내리꽂았잖아요. 근데 어제도 똑같았어요. 장 시작하고 9시부터는 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가면서 다시 밀렸습니다. 시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은 시장이 문제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한 물량이 나왔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물량을 팔았겠어요? 앞으로 모멘텀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주는데도 장난질이에요. 왜?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농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올렸다가
여러분들 개미 털어버리고 다시 저가에 매수하려는 거예요. 본인들 차익 실현한 다음에. 다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일부밖에 안 팔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력주를 제가 많이 강의하고 많이 공부했는데, 세력주는 항상 이놈의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겨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런 봉이 나와요. 이런 봉. 지금 뭡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와줍니다. 역망청 캔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주고 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매집봉이에요. 자, 이게 차트로 그려보면 실제 이거예요. 장과 시작과 동시에 막 끌어올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 사잖아요. 아, 오르나 보다. 1번, 쫓아서 산다. 2번, 여기서 수익 구간인 사람 얼른 팔아버리죠. 자, 팔았어요. 이 물량 봤죠? 쫓아 사죠? 근데 이 쫓아 샀던 사람이 갑자기 장마감하기 직전에 막 떨어뜨리니까 어때요? 어머머머, 아닌가 보다. 다시 팔아요. 이 물량 봤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요게 3일 연속 나와줬습니다. 자,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이들의 농간질이에요, 세력들. 결국 우리는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샀어야 되는 자리다. 근데 제가 아까 뭐랬어요? 몰빵, 영혼의 몰빵, 시장을 100%알수 없으니까 뭐 풀매수해라, 몰빵해라, 바닥입니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죽하면 주식의 유명한 격언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닥을 알수 없고 최고점 머리 꼭대기를 어떻게 팔아요? 머리 꼭대기 팔수 없어요. 왜? 터치하고 흘러버리니까. 결국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만 팔아도 잘하는 겁니다. 저는 무릎에서 살수 있고 어깨에서는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때 분할로 매수하라고 했어요. 지난번 제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굉장히 많이 조회하셨던데 감사하게도. 제가 뭐랬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 지금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멘텀들 다 짚어드리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로 보시고 분할로 10% 10%씩 담아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네. 자, 결국은 우리 중앙첨단 소재의 매수이다. 3음봉 나왔으면 보통 이제 양봉 다시 한번 뜰 때요. 이렇게 보면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제 이야기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7542-1669번. 여러분. 그동안은 많이 속으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무료 추천 문자 엄청 많이 와요. 자, 그런데 뭐 방송하는 애널리스트인데 제가 뭐 여러분들께 아니 왜 이상한 광고 뜨죠? 아, 요즘 광고 너무 뜨니까 자, 결국 지워보겠습니다. 예, 네, 지웠습니다. 자, 결국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자,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 자유죠. 그러나 한번 믿어보시게요. 자, 위 번호로 010-7542-1669로 중앙첨단 소재 주주님들이시니까 중앙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을 여러분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개인 개미가 정보가 빠릅니까? 정보가 늦다. 자, 뉴스나 아니면 기사. 이럴 때 여러분들 사거나 팔면은 항상 물리죠.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정보가 빠른 정보입니까? 아니다. 그리고 뉴스는 오보가 많이 나와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빠른 정보, 선정보를 취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식은 정확하면서 선정보. 그리고 보세요. 매수를 하는데 비중 지키면서 타점이 중요하죠. 누구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뭐죠? 매도도 여러분들 잘 치셔야 된다. 매수보다 저는 매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비싸게 파더라도 팔더라도 아니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비싼 가격에 팔면 돼요. 조금 더 비싸게 팔았는데 더 싸게 팔아버리면 이거 주식 왜 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같이 하실 분은 위에 중앙이라고 남겨주시고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향후에 이 공장까지 갖추게 된다면 5만 톤이 아니라요. 연간 10만 톤 이상의 리튬연 생산 설비를 중앙첨단 소재가 갖추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공장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6년도예요. 자, 저라면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로 단기로 5% 10% 띄어먹기 하지 않겠어요. 자, 왜죠?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의 리튬연 생산 능력과 북미 시장의 현재 리튬연 공급 부족이에요. 자, 이들이 현재 계획 중인 리튬연 생산 캐파가 10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우선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 공장 1공장에서 2026년까지 5만 톤이 생산이 될 겁니다. 자, 리튬연 생산 캐파를 확보할 계획이고 향후 추가로
새만금 어딥니까? 78509에서 리튬이온 2공장을 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혀졌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10만 톤이다. 이러면 전 세계 5위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현재 EDL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이미 3만 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장기적으로 조금 끌고 가면서 수익 나는 구간에선 계속 챙겨 먹고요. 밑에서는 사주는 전략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신다면 다섯 배도 먹을 수 있는 종목, 바로 중앙첨단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제가 이 영상 보시면 또 이거 다섯 배에 꽂히셔가지고 여기서 또 몰빵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시라고 조정 나오실 때 타점을 노리셔서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타점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주식을 20년 하고 이 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 결국은 근데 갈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삼은봉엔 여러분 저가로 나 같으면 저 같으면 5% 5%씩 매수했어요. 자, 분명 내일 급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월요일날 중에는 급등이 나와줄 겁니다. 왜죠? 기타 법인이나 외국인들이 손에 물량을 쥐고 개미 털기를 하면서 계속 조정 중에만 조정을 주면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결국 자 중앙첨단 소재를 믿으셔야 돼요. 지금 중앙첨단 소재는 LG 엔솔에 뭡니까? 전해액을 공급하잖아요. 전해액을 공급하는 엔캠의 협력사가 어디다? 바로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앙첨단 소재를 볼 때 엔캠도 같이 봅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 합작법인 EDL 만들어 그래서 만든 거고 EDL의 50%도 가지고 있죠, 지분.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파신다면 아주 요밀조밀한 전략 가지고 잘 파신다면 정말 그야말로 다섯 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최고가까지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영이 운영하는 무료소통방입니다. 자, 바이앤홀드 전략을 기가 막히게 보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수익은 챙겨 넣는다. 어떻게 하죠? 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을 주면. 자, 파동을 그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의 구간에서는 분할적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자, 분할 매도로 타점에서 5%, 5%, 10%씩 팔아서 현금이 보유가 되죠. 그럼 이렇게 파종 칠 때, 조종 나올 때 요런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하시는 겁니다. 왜죠? 여기 또 몰빵하면 또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홀드가 뭡니까? 계속 가지고 가면서 넘기는 거예요, 홀딩. 그러면서 최고가까지 수익을 챙겨서 싸그리 가져가는 전략이 바로 바이앤홀드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려면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된다? 김선영과 함께 하시면 된다. 자, 010-7542-1669번으로 중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아 맞다, 지난번에 저한테 중앙첨단 소재에 문자 남기신 분들 많으신데, 자, 문자만 남기셨는데 클릭. 자, 뭐죠? 텔레그램 소통방인데 이거 클릭을 안 하셨더라고요. 텔레그램 소통방을 제가 못 걸었어요, 지난번에. 죄송해요. 자, 지금 제 영상 밑에 텔레그램 소통방이 있어요. 영상 보면 영상이 이렇게 있고 제목이 있죠. 제목 밑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한글로 더보기. 이거 클릭하면 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링크가 나와요. 링크 클릭하시고 승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링크만 클릭하면 입장이 안 돼요. 왜죠? 저희가 경쟁사도 다 걸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문자로 1번 중앙으로 남기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신다. 근데 지난번에 문자만 남기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문자 남기시고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연락드려서 한 명씩 승인을 해드리는데, 왜 중앙이라고 남기라고 하겠습니까? 아, 제가 파악을 해야죠. 아, 이분 중앙이구나, 중앙첨단 소재구나 라고 제가 알아야 됩니다. 자, 끝으로 세 가지만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선영이 운영하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우리 무료 방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보세요. 오늘 앱클론이라고 해서 지난번 추천 나가고 13.8% 먹었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이거 확대해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숫자 3이 있는데 따봉 누르면 숫자 4가 되죠. 한번 보실게요. 숫자 4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기.
자, 이렇게 앱클론을 해서 언급드린 종목 오늘 13% 먹었다라고 오늘 12시 48분 점심시간에 나갔죠? 자, 근데 한번 볼까? 얼마나 수익을 많이 챙겨가셨는지 이 방에서 보세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블루엠텍으로 저희가 블루엠텍 언제 추천 나간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월 7일에 나갔어요. 자, 7거래일 만에 얼마를 먹었습니까? 114%가 상승했어요. 자, 제가 따봉했습니다. 숫자 4로 바뀌죠? 제가 진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다. 이때 7일에 나가서 이렇게 먹은 겁니다, 여러분들. 블루엔텍. 자, 그리고 뭐죠? 인베티지랩.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따봉 눌러주시는데, 자,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아, 이거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따봉을 눌러주고 계신다. 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단기 종목도 하루에 2개 이상 무조건 추천 나간다. 근데 중요한 건 매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심, 집중, 사세요. 이것보다는, 자, 관심 가지세요라고, 라고 하면서 매수 사인을 드려요. 아셨죠? 자, 관심 보세요. 지금 보세요. 라고 하는 종목을 집중해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주식 정말 잘하시려면 분할 매수가 기본이고요. 매도하실 때 수익 줄때 챙기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상한가 기다린다고 상한가 먹습니까? 상한가 30%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먹고죠? 터치할 듯 하다가 그냥 쓸어서 내려버리는데. 수익 줄때 10%대 10% 팔고, 20% 나올 때 10% 이렇게 걸어서 파는 겁니다. 호가로 두루루 걸어서. 아셨죠? 그러면 수익을 계속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분할로 매수하고 호가 단위로 거시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수익도 저가에 사실 수 있고 매도도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전략을 제가 정말 답답한데 그런 교육도 해드릴 거니까 같이 하시자고요. 여기로 중앙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아셨죠? 아, 오늘 의상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요. 자, 결국 우리 중앙첨단 소재는 앞으로 여러분들 현재 건설 중인 거, 그리고 내년에 건설 중인 공장, 리튬이온 생산 캐파가 전 세계 5위 이상이 될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EDL이 미국 법인도 설립해서 이미 생산하는 북미 공장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산, 북미 시장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게 중국산 전해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IRA 법안에 의해서 진입이 불가능해져요. 2025년부터. 어디가? 중국이. 그럼 누가 지금 수혜를 볼까요? 중앙첨단 서재죠.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엔캠의 생산 능력이 2026년부터예요. 엔캠이 90만 톤 이상에 확대됩니다. 그래서 EDL의 리튬염 수요는 이미 확보된 것이나 수요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래처, 파이프라인이죠. 이거를 이미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엔캠과 중앙첨단 서재의 중심인 EDL 같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앙첨단 소재 보시면서 같이 엔캠도 보셔라. 왜죠? 협력사이면서 어떻게 보면 엔캠의 자회사로 지금 편입하려고 하죠. 중앙첨단 소재를. 자, 그런 위치로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엔캠, 밑에 중앙, 그 다음에 EDL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이걸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늦은 시간에 9시간 이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목이 너무 아파요. 정말로. 자, 함께 꼭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해드릴까? 저도 뭔가 있으니까 하겠죠? 저는 유튜버 애널리스트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삽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이 많으면 저는 블루오션이란 제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아셨죠? 자, 중앙첨단 소재 앞으로 주가 전망 계속 해드릴 거고, 같이 하시다 보면 최고가까지 그냥 덮어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눌림 주면서 하고, 그리고 위에 수익 나면 분할 매도로 챙겨 넣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즐겁게 주식 하시고요. 이기는 주식을 함께 하실 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눌러주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